내일 시초가에 저희 공략해볼 종목 한번 알아보면서 내일 시장도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께 의견 듣겠는데 일단 반종미 소장님은 내일 시초가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아, 저는 랩지노믹스를 보고 있습니다. 랩지노믹스. 네, 이 랩지노믹스가 체외 진단 서비스 및 제품 개발 생산 전문 업체입니다. 네. 즉 어떻게 보면은 진단 키트 관련된 기업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코로나 확진이 금일 3만 명 이상 증가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게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정확하게 분간을 가진 않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슈는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추워지다 보니까는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 확인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랩지노믹스가 코로나 진단 키트 3종 개발 구축 완료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개발 3종 키트가 뭐 전문가용, 뭐 타액,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독감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동시에 PCR로 진단 키트를 할 수 있는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랩지노믹스가 좀 더 유망하지 않나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 이상 상승은 하긴 했지만은 내일도 한 번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봤을 때 목표가를 좀 짧게 지정을 했는데 이 목표가는 한 8,200원으로 단기적인 부분들입니다. 내일 이 부분들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9,000원까지도 상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는 좀 너프하게 6,400원까지 열어놨으니까 이 부분들 이탈하시면 좀 전량 손절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랩지노믹스 선정을 해주셨고요. 반 소장님의 내일 시초가 공략주. 다음은 송관함 전문가님은 내일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내일 시초가 공략주로 게임주를 보고 있는데요. 게임주요? 그 게임주들 중에서도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네.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7개 개별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 게임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봤을 때도 장기적으로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오늘 어느 정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위치에서 강하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아직 단기에서는 큰 모멘텀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기는 않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손절가는 짧게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현재 상황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익이 정해져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는데요. 바로 배틀그라운드입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배틀그라운드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이 인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안 나오는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 외 시장에서 지금 수익이 현재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수익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게임 바로 서바이벌 호러 게임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많이 주목받지 않았던 점 그리고 이 게임 자체가 유명하지 않은 호러 장르이기 때문에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로는 20만 4천 원 짧게 제시를 해드리고요. 여기서 돌파가 나온다면 좀 더 강한 모습 추가로 보여줄 수 있겠다. 손절가도 조금 더 짧게 잡아서 1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17만 5천 원의 손절 라인을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함께 잘 확인해 보고 내일 크래프톤의 움직임도 저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 소장님,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볼까요? 네, 그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가져온 부분들은 네. 한국전자금융입니다. 네. 이게 사실 ATM, 그러니까 금융자동화기기 관리 서비스 전문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제 뭐 얘기가 나온 부분들은 코로나19 확산을 통해서 화폐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좀 얘기가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 디지털 화폐 쪽에서도 한 번 정도는 수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들이 한국전자금융에서도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으로서도 예전에 좀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플페이 사용 관련된 부분들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기업의 경우에는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된 부분에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국내 결제 단말기 1인 업체인 OK포스와 그 현대카드가 그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 그 애플페이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웃긴 점이 있다면은 1인 업체의 OK포스의 대주주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즉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애플페이와 관련된 수혜도 같이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종목으로서도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보다도 내일 시초에 진입을 하시는 것도 무방하고요. 일시적으로 조금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진입을 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500원, 300선 이상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500원으로 지정했다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200원으로 바라보시고 진행하시면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금융을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송가람 전문가님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 한 종목 더 드리겠는데요. 네오위즈, 게임주 한 종목을 더 추천을 이것을 권유를 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 네. 이 지스타 같은 경우에 백스코에서 11월에 열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지스타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가 진행되는 동안은 우리가 이슈가 꺼지지 않는 동안 게임주들의 이슈가 좀 더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게임주를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다지고 지금 상승 추세 흐름 깨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초가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현재 위치 같은 경우에 또 한 가지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차지한 게임이 바로 이 네오위즈의 게임입니다. 피의 거짓이라는 게임을 이번에 지스타에서 선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3관왕을 차지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주가에 적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슈몰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초가 접근 가능한 위치고요. 목표가는 3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2,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김도훈 캐스터도 시황 마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